설용영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사실 이 시간은 공약주를 여쭤보는 시간인데 오늘 장에서 이 종목 소개를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4단계 격상이 되면 주식시장에 좀 출렁임이 오지 않을까.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진입할 때가 아닌 좀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시장을 봐야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부장님? 요즘에도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사고 팔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최근에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신고가인 상황에서 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델타 바이러스라는 또다시 한 번의 변수가 나온 상황이라 작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보다는 약간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상승보다는 개별주적인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게 계속되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지수는 횡보하지만은 종목들별로 좀 더 슬림화된 종목들이 좀 더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 종목을 선별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조금 뭐 회사명이 낯설실 수도 있는데 기존엔 버추얼텍이라는 회사에다가 사명을 감성 코퍼레이션으로 바꿨습니다. 사업 부분도 조금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IT 쪽을 하던 것들을 최근에 의류 사업 쪽으로 조금 아이템 사업 신사업부를 내세우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캠핑 수요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는데 캠핑 용품 중에서 캠핑 업계에서의 명품으로 불리고 있는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기존의 의류 사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텐트나 캠핑 장비에 국한해서 이제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스노우피크에 대한 의류 사업 부분을 감성 코퍼레이션에서 받아와서 한국, 중국, 대만 지역에 유통을 하는 사업권을 따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신사업부를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이루어져서 매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스노우피크의 의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아웃도어 브랜드 대비 가격이 약 두 배 정도 가까이 고가 전략인 상황입니다. 그만큼 고품질의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면서 프리미엄 소비를 유도하고 있는데 국내도 최근에 글로벌에 나타나는 것들이 저가 제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욱더 많아진 상황이고 스노우피크 같은 것들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장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화점부터 해서 면세점까지 매장수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 때 100억 언더였던 분기 매출이 1분기 때는 180억 원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분기단으로 거의 2배 가까운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화된다면 다시 또 캠핑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날씨나 계절적인 요인으로도 캠핑에 대한 수요들은 계속해서 문화적으로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의 일부분의 수요였다면은 대중화된 문화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래 부분에 대한 의류 브랜드 전략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1,6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약 2,000원, 손절가는 약 1,4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캠핑 가면 스노우픽 텐트를 열 때 남들이 그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희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캠핑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약주를 잘 들어봤습니다만 그 만약에 오늘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라고 투자자분들께서 객장에서 여쭤보신다면 오늘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당분간은 좀 왜냐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오늘 4단계 거리 단계 거리두기가 발표가 되면 주식시장 출렁임이 더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라. 내지는 뭐 이런 톤의 조언들을 좀 듣고 있어서요.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히스토리를 보았을 때 이런 방역 지침의 격상 단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일주일 이후부터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만약 이번 주에 4단계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오늘 혹은 월요일 오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단기 저점을 형성하는 확진자 수가 피크를 이루고 감소하면서 지수는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혹시나 장이 좀 변동성이 커진다라면 매수의 기회로 분할 매수로 들어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그 쌓여 있을 때가 또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